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예 7월의 첫날이라 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컴백 시기가 겹쳐요. 어떨까요? 우리만의 뭐 강점은 뭐 너무나 뭐 명확하면서도 네 무대 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어떨까요?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은입니다. 우선 저는 좀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좀 반가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도 그렇고 베이비몬스터도 그렇고 평소에 굉장히 즐겨서 많이 듣고 또 퍼포먼스도 많이 보던 그런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오히려 컴백이 겹쳐서 좀 음반 무대에서도 지나치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전 앨범 까지만 해도 버블이나 테디베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힐링돌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색다르게 또 변화를 했잖아요. 그리고 또 데뷔 앨범 같은 경우도 아니면 중간에 런투 앨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강렬한 색깔에 도전을 한 적이 꽤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스테이시라면 소화할 수 없는 게 없다.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장르를 스테이시만의 장르로 소화해내버리는 네. 예, 미친 매력의 아이. 아, 좋네요, 좋네요. 예.